이번엔 또 하나의 또 뜨거운, 굉장히 뜨거운 감자 뉴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경찰국 신설 파동입니다. 14만 경찰 회의를 강행하겠다라고 경찰들이 나섰지만 조금 전 들어온 뉴스 속보에 따르면 경찰들이 일단 14만 경찰 회의는 철회를 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경찰들이 지휘 계통을 무시하고 항명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철회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야기를 포함한 다양한 이야기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제 공개합니다. 경찰국이여 경찰대 14만 회의는 철회. 양비론적인 시각이 존재합니다. 일단 경찰들이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됐는데 전혀 통제를 받지 않으려는 것, 그리고 일사불란한 항명으로 나서는 것이 부적절하다라고 비판하는 시각도 있고, 정부가 경찰국을 신설하면서 이 문제를 핸들링하는 게 너무 거칠고 일방적이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그것이 이제 여야의 각각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일단 경찰국 신설 시행령이 국무회의 안건을 통과됐습니다. 총리의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청와대 이제까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관장하던 실질적인 경찰청에 대한 통솔을 내각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좀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령안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조직 개편에 따라서 경찰청과의 업무, 통솔과 또 모든 관련되는 행정 문제를 조속히 해결이 되도록 잘 설득하고 또 소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야가 경찰국 신설 문제를 두고 뜨겁게 맞서고 있습니다. 여야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경찰 장악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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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한 국기 문란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국민을 상대로 싸움에 나선 대통령의 말로는 탄핵뿐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군과 마찬가지로 경찰은 총을 쥐고 있는 공권력입니다. 그 어떠한 항명과 집단 행동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불법적 집단 항명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편법적인 집단 방탄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형사처벌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국군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저렇게 하고 있구나라고 우리로서는 확인한 셈이고요. 이렇게 지지율이 폭락했는지에 대해서 여전히 그 원인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만불손하다는 거거든요. 독선적이라는 거거든요. 오만불손의 탄핵 얘기까지 또 나왔습니다. 거듭 민주당은 탄핵 이야기를 꺼내 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말이죠. 여야의 설전도 상당히 뜨겁습니다. 정부에서 카드를 하나 더 꺼내 들었습니다. 지금 가만 보니까 경찰들의 집단 항명을 주도하는 주류 계층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경찰대 출신이라는 겁니다. 이게 불공정하다라고 정부는 밝혔는데요. 함께 보시죠. 전체 경찰 중 경찰대 출신이 2.5%지만 이 중 70%가 고위직 간부를 독점하고 있는 문제를 정부가 꺼내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고위직의 20%는 순경 출신,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시작한 경찰들로 채우겠다라는 공약도 낸 바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 경찰대 졸업하면 어떤 시험도 없이 경위로 임관하는 것은 불공정하다. 경찰대 개혁을 추진하겠다라고 칼날을 꺼내들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이 반대 항명 모임을 주도한 불복종 총경의 상당수가 경찰대 출신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류사명 총경 역시 경찰대 출신이다 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인데 항명과 반발을 주도한 특권 계층이 바로 경찰대 출신인데, 네네. 경찰국 신설과 뭐 무관하진 않겠으나 이상민 장관이 꺼내든 건 그거예요. 순경 출신들이 대다수인데 왜 간부는 다 경찰대 출신이 독점을 하냐, 이거 불공정하다라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경찰대를 1981년인가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만든 목적 자체가 경찰 간부를 그 만들기 위한 네. 그러한 목적이었는데 지금 보면은 저게 이제 이상민 장관님도 저게 쉬울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입법사항이거든요. 경찰대학 설치법하고 경찰공무원법에 따르면 그러면은 경찰대 졸업하면은 경위로 임용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경찰대 출신들에게 더 낮은 계급을 부여하려고 하면 그 두 가지 법을 다 개정을 해야 되겠죠. 입법 문제군요. 예, 입법 문제니까.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는 오히려 경찰 탄압하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사실은 뭐 경찰대를 떠나가지고 검수완박 뭐 이런 걸 통해가지고 경찰의 힘이 굉장히 비대화되고 경찰의 역할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 다음에 진짜 이제 저희같이 실무하는 변호사들 입장에서 보면 형사사건이 이렇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검사들은 놀고 있고 경찰들은 헉헉거리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경찰대 폐지 이런 걸 그 뭐 생각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경찰의 역량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사실은 검찰보다 경찰이 훨씬 더 독립적입니다. 그 검찰청법을 갖다 보면은 검찰의 인사는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대통령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경찰 공무원법을 보면 경찰 인사는 임용을 제외한 모든 인사는 사실 경찰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경찰보다 검찰의 권한이 훨씬 더 셌기 때문에 이전에는 검찰을 견제할 필요성이 있다. 네. 이렇게 해서 규정이 그렇게 된 것인데 이제는 제가 봤을 때 앞으로는 과연 경찰이 검찰만 못한 권력인가. 일단 사람 숫자나 여러 가지 권한 같은 것들이 훨씬 더 그 막강해질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견제 장치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그 정혁진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 경찰에 대한 일정한 민주적 통제는 당연히 필요하죠. 왜냐하면 점점 더 권한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민주적 통제와 대통령의 최측근 윤핵관 중에 한 분이라고 할 수 있는 최측근 장관이 직접 통제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예요. 그 민주적 통제가 대통령 최측근에 의한 직접 통제하고는 다른 결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개혁과 손보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근본적 개혁, 조직적 개혁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경찰대 관련한 어떤 그 과잉 간부의 이제 과잉 차지하고 있는 그런 문제는 어제 오늘 제기되고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벌써 십몇 년 전부터 경찰대에 의한 경찰 장악 이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국회에서도 있었습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이상민 장관 말씀은 그 대통령이 하려고 하고 장관이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를 반발하고 반대? 이거 손봐야 되겠구만. 저 그렇게 들려요. 그거 개혁과는 무관한 겁니다. 어느 단체와 어느 조직이든 간에 공무원이라고 할지라도 자신들의 조직과 관련된 조직 개편과 관련된 의사와 의견을 얼마든지 낼 수 있고요. 그게 대통령과 장관과 다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무조건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무조건 그렇게 명령에 따르라고만 얘기를 하고 경찰을 장악하려고 한다고 하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더 생각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급하게 밀고 갈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을 다시 정권의 사설 경비대 혹은 백골단처럼 취급하려고 하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주 의원님이요. 경찰에 대한 통제는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이제 그 전에는 어디서 했냐 이제 그것은 뭐 민정수석실에서 했잖아요. 대통령실에 있는 민정수석실, 민정수석실에서 여러 가지 통제를 했죠. 예.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민정수석실을 폐지를 했죠. 그러면 당연히 통제할 기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찰국을 그래서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경찰국 신설에 반대를 한다는 것은 저는 첫 번째는 그냥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는 그러면 경찰의 길을 가고 싶으냐. 저는 그걸 첫 번째 물어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오히려 음성적으로 이루어졌던 그러면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에 그러면 통제는 과연 정당했다고 보는 것이냐. 저는 이 두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실에 있는 민정수석실이 없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음지에 있는 이 경찰에 대한 통제 시스템이 오히려 양지로 오히려 검찰국이라는 이러한 음지에서 오히려 양지로 그렇게 통제 기관이 생긴 것이죠. 예. 그리고 그다음에 그 아까 정혁진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러한 검수완박법 그리고 또한 그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경찰의 권한은 굉장히 막강해졌습니다. 예. 수사의 한 상당 부분이 사실 경찰에 집중이 돼 있고 그러는 과정에서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이러한 민원이 사실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간에 통제는 필요한 것이고 이것을 오히려 경찰국을 통해서 오히려 투명하고 오히려 공정하게 하겠다는 것이 이것이 경찰국의 신설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게 자꾸만 이제 그 민주당 의원님들 말씀은 우선 사건에 관여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뭐 민정수석실에서는 구체적 사건에 뭐 관여를 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총경 이상의 어떤 경찰 인사에 대한 뭐 재청권이랄지 뭐 아니면은 경찰의 행정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뭐 일부에서는 마치 뭐 행안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을 지시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과장 해석하시는데 그런 것은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다양한 의견들 함께하고 있습니다.